아동기 트라우마는 이제 뇌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는 일종의 큰 정신적 충격이기 때문에 여파가 그냥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뭐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라든지 또는 언어가 발달하는 중에 당한 어떤 충격이라면 언어 능력에 또는 인지 능력에 사회성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. 어린 시절부터 사회성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아동기의 트라우마는 이제 그 뇌에서 그 한참 호르몬이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와야지 애가 뇌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. 부정적인 안 좋은 호르몬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뇌가 회로가 자꾸 생성돼야 될 회로가 생성이 안 되고 네. 자꾸 꼬이고 예. 뒤틀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뇌 영역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성인기에 큰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죠. 기능, 대인관계 기능이라든지 예. 사회성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정신 질환에 예. 이완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뇌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네. 그럼 이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다면 네, 어떤 것들이 이제 있을까요? 그 세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요. 네. 이건 뭐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과각성 증상이라든지 네. 뭐 사소한 소리에도 이제 놀래는 거고 네. 밤에 잘 깨죠.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경험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꿈에도 막 나타나고 뭐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그 사건이 막 떠올라서 막 신체적인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재경험 증상.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자체를 그 생각하기 싫으니까 멍해서 기억을 이렇게 없애버리는. 네. 그래서 좀 감정의 둔화, 감정을 이렇게 회피하는 오히려, 것이죠. 네. 오히려 감정을 이렇게 누르려고 본인이 네. 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감정 둔화 현상.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. 신체적인 등장을 많이 동반을 해요. 신체적인 이해. 예. 그러니까 두통, 복통, 예. 뭐 머리가 아프다, 뭐 토할 것 같다, 뭐 어지럽다. 이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후유증은 조금 성인과는 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. 네. 아우 말만 들어도 어른들 입장에서도 겪어도 굉장히 큰 일인데 네. 아이들은 얼마나 그거를 더 자기들이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없고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네. 고통을 그 속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머리 아프다, 배 아프다 그러면 왜 괜찮아, 열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대처할 수 있지만 네. 사실은 그 아이는 더 큰 고통을 그렇죠.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이들의 신체적 증상은 심리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, 배 아프다 해서 소아과 가서 이상 없다고 하면 심리적인 요인을 꼭 그 들여다보셔야 됩니다. 네. 꾀병 부린다라고 하시지 말고요. 네. 뭔가 애가 마음에 아픈 데가 있구나. 돌아보셔야 돼요. 근데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사실 그 부모도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. 아이가 그렇죠.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트라우마가 부모에게도 전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어떤가요, 선생님? 네. 사실 부모가 받는 충격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엄마가, 특히 이제 엄마가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함께 혼란과 충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엄마도 동시에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와 아이를, 부모와 아이를 제 임상 사례에서 아버지가 이제 아이가 다치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네. 아빠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. 그런데 너무 놀란 거예요, 아빠가. 그렇죠. 그래서 아이는 금방 치료가 됐는데 아빠는 지금까지도 다니십니다. 너무 일상생활에서 집중이 잘 안 돼요.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쪽에 그 사고당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. 아빠는 뭐 다치질 않았는데 네. 같이 그 현장에 아이가 다치는 장면을 목격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렇듯이 부모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동시에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도와줘야 될 네. 필요가 있죠. 그리고 딸아이를 키우시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성폭행이다, 예, 추행이다 뭐 이런 것을 네. 당했을 때 엄마가 겪게 되는 그 충격도 말할 수 없을 엄청나죠. 네,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부터 또 참 이중적으로 또 그 아이에 대한 엄마의 그 수치감도 사실은 있습니다. 예. 뭐 아이 보고 어디 가서 네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아이한테 비밀을 막 네.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엄마가 그 수치감과 분노감과 그 어쩔 수 없는 혼란감, 죄책감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서 부모들이 겪는 트라우마도 아동 트라우마의 경우는 상당하죠. 네, 네. 그럴 것 같네요, 진짜. 네. 그러면은 아동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앞서 뭐 다 얘기가 나온 대로요. 네. 이제 성과 관련된 트라우마, 우리 도가니 영화 지금 요새 너무 영화 하나가
엄청나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서 법까지 지금 바뀌게 지금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. 그런 성과 관련된 트라우마, 뭐 얼마 전에 또 보육원에서도 또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. 원생들 사이에 그런 성폭행, 성추행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흔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고, 학교에서 벌어지는 선생님들에 의한 체벌, 학교 친구들 간의 어떤 폭력 사건, 집단 폭력, 또 왕따, 따돌림 그런 것들도 이제 트라우마, 아동 트라우마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